북한산 호랑이님 안녕하세요. 아, 커피 먹으면은 졸리는 사람도 있고 안 졸리는 사람도 있고 체질마다 틀려요. 살기 좋다님은 수술을 얼굴만 하셨어요? 얼굴만 하셨구나. 예뻐졌나 보다. 이제 슬슬 준비하시는 거구나, 그쵸? 준비 슬슬 하는 거지. 근데 여자 되면 뭐 할 거예요, 제일 먼저? 애인 있어, 혹시? 나도 옛날에 여자가 되면, 아, 뭔가 좀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거든? 근데 뭐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고. 아직 없어요? 달라지겠거니 했는데, 글쎄, 다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, 나를 동물원 원숭이처럼 신기해서 보는 남자, 그리고 정말로 나를 마음으로 사랑해서 보는 남자,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. 남자들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. 내가 되게 신기해서, 자기한테는 여자는 많이 만나봤지만, 트랜스는 안 만나봤으니까 젠더도 만나보고 반트도 만나보고 막 그러면서 뭔가의 자기의 내 신체의 탐욕을 느끼는 그런 남자들이 진짜 많거든. 근데 우리는 처음에 트랜스젠더를 할 때 그런 사랑의 플라토닉 사랑을 꿈꾸고 이렇게 이 트랜스젠더가 되거든. 나도 좋은 남자 만나서 멋지고 잘생긴 남자 만나갖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 만나갖고 행복하게 살 거야가 꿈이야 우리는. 근데 현실은 호시탐탐 우리의 신체만을 노리고 우리의 탐욕적인 이 본능을 앞세운 남자들이 진짜 많았다는 거. 그거는 우리가 성적으로 오픈을 했다 보니까 그렇게 남자들이 성적인 시각적으로만 보게 되거든. 아이고 잘 보인다. 그렇게 됐다 보니까는 그런 곳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자체가 뭔가 인간이기 전에 뭔가 좀 우리가 좀 시각적인 자기들의 상대방의 만족감에 우리가 다가오는 남자들이 많았어. 일단 여자들이 느끼는 거랑 비슷하네요. 근데 담임삼촌님, 여자들은 남자들 조심이라도 해주잖아. 근데 우리는 여자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조심성 있고 법적인 제재도 있고 이렇잖아요. 근데 이 트랜스젠더들은 남자 성별 자체가 민증상 남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큰 제재가 없어요. 잘 그런 법을 만들려면 판례가 생겨야 되고 그 판례를 만들려면은 또 힘들고 무슨 인권적인 부분에서 이런 게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게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주진 않더라고요, 우리 현실에서는. 남자들이 보면은 이 트젠들을 좀 이렇게 업신여겨보는 게 솔직히 우리가 나이트 가면은, 아, 얘 좀 예쁘잖아? 아, 이쁘네요, 아가씨. 아, 진짜. 어디서 왔어요? 아, 예, 하면서 이렇게 매너 있게 하거든? 근데 우리가 나이트 같은 데 딱 부킹 했는데, 딱 갔는데 안녕하세요 목소리 작게 하고도 나이트 부킹했을 때 딱 부킹했을 때 느낌이 틀려. 이제 뽀록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야 이 새끼 군대 갔다 왔냐 하면서 그 얘기부터 해.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고 트랜스젠더라는 게 걸리면은 그저 아씨 몇 살 나왔어 너 군대 갔다 안 했다 목소리도 씩씩한데 막 이러면서 부킹을 했었어 옛날에. 그래가지고 참 그 말 들으면 에이씨발 뽀록 났네 하면서 짜증이 확 나는 거야. 이제 그때부터 남자 취급하면서도 뭔가 이쁘니까는 남자들이 시각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지. 그러니까는 괜히 막 섣부르게 그냥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많았지. 응? 아, 뭐 남자끼리 어떠냐? 뭐 이런 얘기가 이제까지 들었었어, 진짜. 남자끼리 뭐 어때? 이런 말도 하고. 똑똑 알잖아. 이런 식으로. 여자들한테는 되게 그런 말 못 하잖아. 근데 우리한테는 남자들이 물론 술을 먹은 사람들의 중에서 그런 클럽 문화에서는 그렇게 술도 먹었고 하니까 좀 그게 과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한테. 그냥 그런 거에 그런 폐해들이 많았어. 근데 우리는 그거를 또 당연시했다. 당연시하게 돼서
당연하게 받아들였어. 그게 당연한 줄 알고. 그래, 나는 트랜스젠더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뭐 하고 사는 거야 그냥. 근데 그렇게 너무 당연시돼서 내 정당당함이 없던 거지 그때는. 그래, 나 트랜스니까 무시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옛날에는 나도 했다는 거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니 네가 왜 무시를 당해야 돼?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지 이제 지금은. 그러면서 요즘에는 2000년 한 후반쯤 되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되게 차별화 반대법도 나오고 이런저런 이 성소수자 차별화 반대 뭐 그 페미니즘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게 나오면서 이런 얘기에 되게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인권적인 문제에서 많이 성소수자 이 사람을 성적 주체성으로 성 주체성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이게 OECD 가입에 34개국에서 지켜야 될 거잖아 인권 문제가. 근데 OECD에 가입을 해놓고도 그걸 안 지키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게 있대.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부터 아 이제는 내가 내 주장을 해도 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여기서 뭐 특전이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백날 방송에 와서 비하해봤자 이게 쓸데없는 소리다 이런 소리로 만들고 싶은 거지 이제. 진짜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을 더 시작한 것 같아요 진짜.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숨을 필요 뭐 있어? 내가 뭐 재진 것도 없는데?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해면서 방송을 BJ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. 재미삼아 했다가. 근데 잘한 것 같아요. 이렇게라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나를 알리고 나라는 사람이 내가 여기 저 여기 숨쉬고 있어요 라는 그런 거 나에 대한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 게 네 목적이었던 것 같아 방송을 할 때.